정남이 형. 에이, 브라더. 야, 맨. 저기? 야, 저기. 에이, 맨. 우리 동네 잘 지켜줘, 맨. 예스. 예스. 요새 어때? 손님 많아서 조금 바쁩니다. 회원님 시간 되시면 운동하시고 이따가 틈드세요. 아이고, 그 한국말 공부 좀 더 해야겠네. 어? 네. 수고해. 네. 아이, 브라더들. 동네 분위기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인상 좀 피라고. 네, 형님. 김치. 김치. 유. 근데 너네 이런 거 어디서 사냐? 너가 형이야? 아, 형같이 생겼네. 네, 맞습니다. 그래, 수고들 해. 형 네. 간다. 제가 첫눈에 반한 그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LOVE입니다. 아직도 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그런데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당신 전화번호가 뭐예요?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녀는 나와의 추억을 마음속에 담아둘 거라고 했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비가 올 것 같네요. 안녕, 얀. 그리고 그녀가 떠났습니다. 한국은 네덜란드에서 아주 먼 곳에 있어요. 한 8,000km도 넘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네. 얀, 진짜 한국에 갈 생각이고? 네. 그 어느 때보다 난 진지하다. 줄리아! 야, 미안해. 내가 이제 연락도 못하고 왔지. 그래서 어딘데? 한국이야? 서울 이태원? 너 내가 이태원 갈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처음엔 그 긴 머리 그녀가 이태원에 자주 간다고 했다면서, 너한테. 맞아. 그래. 아, 근데 한국 너무 낯설지 않겠어?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어떡하지? 아, 혹시라도 말 안 통하면 알지? 박지성? 맞지. 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박지성 좋아하나? 빰빰빰빰 미소발에 빰빰빰빰 미소발. 아,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이거?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참.
되지? 아씨 뭐하는 거야 진짜. 아니 고장 났나 봐요. 뭘 고장이나. 아니, 왜 사진을 왜 찍어 여기. 아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야. 아니 자식은 동선 주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야 아야 나 사진 찍혔어. 아이 가만있어. 죄 계속 말해. 뭐하지 이거. 저 박지성 팬인데. 알았어 알았어 나도 팬이야. 먹통이네요? 아. 아, 먹통이란 말 잘 모르시겠다. 그니까 아, 아니 알아요. 기계가 작동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화면까지도 안 나오니까 먹통 맞네요.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실은 제가 네덜란드로 여행 왔던 한국 여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 여자 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이름도 모른다고요? 러브라는 뜻을 가진 한국 이름이라고 그녀가 설명해 줬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러브를 찾아 한국에 가시는 거고요? 주소도 모두 없이? 네. 너무 낭만적이다. 찾을 수 있을까요? 왠지? 아, 혹시 그 여자분 사진 가지고 있으세요? 만에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여기 핸드폰에 있었는데. 아... 그럼 종이에다 한번 그려보실래요? 아직도 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알았다. 이 그림은 뭐야? 이 사람은 여기 이분이 찾는 그녀야. 한국 사람이네. 외계인인데 이분. 좋아.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꼴이다.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야. 베리 메가 시티라고. 아니요. 찾을 수 있어요. 친구로서 난 무조건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저희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고하영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디 진짜.